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태도가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망할 거면 자신처럼 하라는 오늘의 주인공은 실패 홍보대사가 된 지지스 코리아의 성신재 대표입니다. 그는 1984년 한국에 피자 브랜드를 처음 들여와 외식업계의 대부로 불리며 성공 신화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는 피자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는 무역 중개상이었습니다. 피자 가게에 쓰는 주걱, 앞치마, 메뉴판 등을 수출했는데요. 그러다 미국의 유명한 피자 회사의 회장을 만나서 함께 일해보자고 한 것이 한국 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승승장구하며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500억 원에 넘는 매출을 기록하던 1993년 성신재 대표가 낸 개인 소득세만 110억 원이었습니다. 1994년 개인 종합소득세 랭킹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외식업계의 성공 신화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본사와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사업권을 본사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신이 일궈낸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치킨 전문점 케니 로저스 로스터스를 운영했지만 1997년 말 IMF의 사태로 문을 닫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종 피자 브랜드 성신재 피자로 재기에 성공해 창업의 신화를 다시 쓰는 듯 보였지만 2007년 외환위기 속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은 그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푼 신세가 됐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아침 먹고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실패한 채로 있을 순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재기의 원동력이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평생 원수라고 칭하면서도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금세 마음을 다잡고 사업 관련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전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잘하지 못하는 컴퓨터도 배웁니다. 대중교통을 즐겨 타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컵케이크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았고 그 와중에 2011년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65세, 대장암 3기, 간암 2기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거북하고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했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아껴보자는 마음에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인생이 뭐 이래 라는 생각에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자신보다 더 무너지는 아내를 보며 견뎌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쓸 틈 없이 온몸으로 퍼져버린 암 때문에 19번의 수술을 했고 독한 항암 치료와 방사능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싫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도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4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고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체크하죠. 4개월에 한 번씩 인생이 갱신되는 기분이라고 말하는 그에게는 특유의 긍정 에너지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돈, 성공, 명예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신재 대표. 그래야 실패해도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9번의 실패, 그리고 10번째 도전. 그는 현재 서울 개포동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작은 공방에서 마카롱을 만듭니다. 이른을 막 넘긴 백발의 노인의 모습인 성신재 대표는 이 작은 공방에서 매 순간 존재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 괜찮아요라를 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과 나눈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 괜찮아요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읽고 쓰고 걸으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잘해왔다고. 매일 할 일과 소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이죠. 그가 떳떳하게 실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실패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돌아봐도 후회가 없다고 말하죠.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목걸이라도 도금된 목걸이는 결국 색이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함을 잃고 말죠. 투박한 디자인의 뭉툭한 모양이라도 순금으로 만든 금가락지는 시간이 흘러도 세대를 이어 그 가치가 더해갑니다. 우리의 가치 또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우리의 참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